자, 숯꽃게예요. 숯꽃게. 고를 때는 뭐 단 거 없어요. 근데 이거 물은 거는 쉽지 않아. 걔도 허물을 벗잖아요. 그래서 딱딱한지만 보면 돼요. 단단할수록 좋아요, 걔는. 허물 벗은 좀 된 걔들. 꽃게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부엌 브러쉬를 검색하시면 몇 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전복, 갑각류 손질할 때 좋으니까 꼭 하나씩 준비하세요, 이런 거. 물 틀고 닦아. 아이고, 시원하겠다. 샤워 시켜주시네. 이거 살아있는 거 쓰실 때는 내가 움직이면 되게 괴롭거든요. 얼렸다 쓰시면 돼요. 냉동실에 얼리거나 수돗물에 담가놓으면 기절하거든요. 그때 재빠르게 닦아가지고 재빠르게 분리하면 돼요. 어차피 이건 떼낼 거예요. 이게 배가 아니고 원래는 막 다닐 때 애들이 이거 열고 다녀.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게 소화기관의 끝이에요. 여기 붙어 있는 건 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떼내야겠죠? 뜯어내고. 뜯어내시고. 껍데기 하나 잡고 맨 뒷다리 잡고 뜯으면 돼요. 이렇게 뜯어서 뜯어서 커피 먹고 꽉 차있네요. 아유, 꽉 차있다. 자, 이러면 손질은 다 끝났어요. 별거 없어요. 자르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자르냐. 먼저 반 잘라야겠지요? 가운데 자르고. 어우, 크다. 그리고 자기를 자르는데 이렇게 자르면 어떡해. 막 살이 다 나오네. 살이 밀려나와요. 꽃게장 광고 찍을 일 있어? 아, 아니잖아. 세워서 옆으로 들어가게. 자르면 손실 없이 딱 자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팁이다. 저러면 깔끔하게 잘려요. 오, 진짜. 하나도 안 샜어요. 세워서 잘라라. 자, 여러분 준비는 다 끝났어요. 잘 닦아서 아가미 떼고 머리 떼고 잘 자르면 돼요. 어떤 라면에도 상관없어요. 어떤 라면에도 상관없고 두 개는 끓이세요. 혼자 먹어도. 한 개는 안 돼요. 혼자 먹어도 무조건 두 개. 두 개예요? 물은 그냥 라면 끓이듯이 넣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라면 물을 똑같이 잡으세요. 꽃게 들어간다고 더 넣으면 맛 없어져요. 아, 그래요? 아, 좀 더. 아, 안 돼요. 아, 그래요? 하지만 꽃게를 익히려면은 얘부터 한 5분 정도 끓인 다음에 라면 넣을 거예요. 자, 이제 꽃게를 넣을까요? 쏘쏘쏘쏘쏘쏘. 5분 정도만. 여기다 뭐야? 여러분이 만약에 소주를 드시고 계신 중이었다면 드시던 소주 한 잔만 넣어주세요. 이거 삶을 때 그러면 비린내가 빨리 날아가요. 이쪽으로. 비린내 아웃. 예. 저기 지금 명품 국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와. 자, 이제 5분 됐어요. 5분 됐으니까 여기다가 라면. 벌써 맛있겠다. 아, 냄새 미쳤다. 수프 들어. 참나. 어이가 없네. 4분 끓이는 거니까 3분쯤에 꺼내자고.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해도 별 스타그램에 안 올릴 수가 없거든. 와이프가 사진 찍은 시간까지 감안해서 요리를 맞춰야 돼요. 이걸 4분 다 끓이면 와이프가 사진 찍고 나면 꿇어요. 3분에 끝내야 돼요. 야, 디테일하다. 아, 진짜 디테일해요. 아, 아내분이 사진 찍는 시간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와. 와. 그리고 고춧가루를. 끝! 더 많은 기교는 필요 없어요. 우린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 간단해요. 라면, 꽃게, 그다음 고춧가루, 끝, 파스프. 네. 저게 제일 맛있어요. 잡다한 거 넣으면 맛이 틀어져요. 어, 진짜 무슨 탕 같아요. 어,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 아, 정말 맛있겠다. 야, 잠깐, 배 위에서 먹는 느낌인데요? 어남선 위에서. 어, 어남선, 아. 어남선 위에서. 오. 야, 근데 이대로 먹어도 맛있긴 하겠다. 아마는 그래도 요리니까. 아주 맛있어. 와.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어떡하면 좋아. 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는 몇만 원짜리 요리야. 와. 자, 와, 이거 얼마야? 예, 네, 두 마리 5천 원 좀 더 좀 샀어요. 그럼 좀 사게 사가지고. 야, 이렇게 먹으면 라면 이거 4만 원짜리라더니. 불기 전에 빨리 드세요. 맛있으니까 꽃게 라면. 아! 이거 빨리 사진 찍어줘야 되는 거지. 예술.
라면을 먹는 법. Legendary. 아, 그거. 아이야, 이거 뭐냐. 야, 완전 꼬들꼬들한. 아니, 이거 어떻게 먹어. 야, 어떻게. 야, 라면도 잘 삶아졌어. 진짜 정신이 혼미하네요. 제대로 치신다. 와. 아, 김치. 어떡해. 우와, 제대로, 진짜 제대로다, 제대로. 와. 와. 야. 이거 혼자 두 개 다 먹겠네. 아주 잠깐. 아래쪽 살. 입으로. 아, 살이 충분하네. 저기 라면 국물이 쫙 달려오르면서 약간 미쳐요. 지금 못 먹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니까.